안녕하세요, 쿵푸들 팬더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신 베트남 식당에 나왔습니다. 지금 일단 쌀국수, 볶음밥, 밥 시켰고요. 짜냉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짜냉이 오늘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짜까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콩 쌀국수 나왔습니다. 새우 두 마리고요. 이게 4,000원짜리 하이콩 쌀국수고요. 이게 새우 볶음밥입니다. 16,000원. 새우는 어머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해산전을 조금 넣고요. 이제 그러면 이 칠수 소스, 베트남에서 유명한 칠리 이것도 조금 넣고요. 이렇게 섞어요. 아버지가 드실 소고기 쌀국수입니다. 여기 있고요. 이거 넣어먹는 거 소스 그냥 드셔도 괜찮아? 고기가지가 고기 국물이 담백해요. 잘했습니다. 이거를 면을 따로따로 해서 이 소스에다가 찍어 먹는 음식입니다. 이거를 아빠 여기다가 네, 그래야 돼요. 이게 안 맞다 네요. 담그고 상추도 같이 드시고 고기도 한 점 같이 드셔. 이거 그냥 호로록 드셔. 아버지가 쌀국수가 입에 안 맞으나 봐요.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감사합니다. 감이 잘라서 끝에는 내가 먹고 가운데로 아버지 드려야지. 조그맣게 잘라야지. 맛있다. 빵이 진짜 맛있다. 이거 밤이 맛있어요. 빵도 구워주셔서 밤이 맛있네요. 아니, 진짜 맛있다. 이거 것이 너무 많아. 하나 더 시킬까요? 이제 분짜를
남은 볶음밥도 제가 먹습니다. 아, 짜냉을 못 먹은 게 아쉽네. 다음에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보라카이님께서 추천해주신 도화동에 위치한 할풍 쌀국수, 가격도 저렴하고요. 저는 오늘 반미가 정말 최고였습니다. 정말 맛있고요. 추천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입이 잘 안 마셔서 잘 못 드신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의외로 어머니께서 잘 드셔서 되게 괜찮았던 식당 같고요. 다음에 또 와서 또 먹고 싶을 정도로 방미랑 하이퐁 쌀국수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십자가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에 더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